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관 스포츠 홍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8개월 공백기 보내고 오셨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이 또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또 다소간한 일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보냈는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8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팬들은 너무 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우선 이번 앨범을 데자뷰부터 썼거든요. 데자뷰 쓸 때가 2월 달이에요. 사이판. 네, 네. 6월 달부터 앨범 작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전부터 뭔가 어떤 앨범을 만들어야 되나를 이제 뭐 키워드 정리해 놓은 거나 그런 파일을 며칠 전에 봤는데, 그게 12월 28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앨범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뭔가 진짜 앨범 작업에 조금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2월 28일이면 연말부터 해서 연초 쭉이 앨범을 위해서 하나를 보낸 거네요.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운동도 하고요. 네. 저희가 아, 헬스에 어깨가. 빠져가지고. 아니, 운동한 티가 나요. 네. 어떤 운동들 하세요? 주로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이제 조금 넓으면은 네. 이제 옷을 입었을 때또 오픽감도 살고 얼굴도 해서, 작아 보이고. 네, 그래서 네. 다들 어깨 좀 위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이제 앨범 준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의 일들도 있었어가지고 예능이나 뭐 드라마 촬영도 드라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촬영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백호가 얘기했듯이 운동도 하면서 자기 관리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간들을 알차게 꽉꽉 채워서 이번에 같이 뭉쳤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답변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다른 기자님, 예, 뒤에 기자님께 질문 드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홀딩 기획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8개월 만에 컴백이라 팬들의 기대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혹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틴이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장르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혹시 팬들이 어떻게 들을지 걱정을 혹시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은 부담감보다는요,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도 기다려주시고 있으셨었고, 늘 저희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분들만 생각하면서 좀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작업을 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백호 씨. 그리고 뭐 라틴팝은 진짜 저희가 새로 도전을 하는 장르긴 한데, 뭔가 이거를 하면은 어떨까라는 걱정이 뭐 진짜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어떤 반응이 올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들어주실까라는 기대가 좀더 컸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앨범 준비하는 내내 되게 재밌는 기간이었어요. 네. 부담보다는 즐거움이 컸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앨범에 가득 담겼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여자 기자분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월드 안녕하세요. 이상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컴백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JRC랑 백호 씨가 거의 모든 공연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이틀곡 이외에도 좀 특별히 애착이 가는 수록곡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들어봐 줬으면 하는 곡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 전작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음악적인 부분이 있거나 이번에 이런 점을 특별히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라틴팝 같은 장르를 차용을 하셨지만 그런 점 이외에도 뭔가 주목해줬으면 하는 포인트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이번엔 백호 씨한테 질문인데요. 아까 사이판 여행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이판에 특히 어떠한 점이 곡 작업을 하는데 영감을 주었는지 그런 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